네, 오늘은 5명의 전문가 중에 3명의 전문가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제일 기획에 주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적식 부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동아 엘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네오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약간은 실망했죠. 소비자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국외 리스크는 시장에서는 좀 많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 관점을 활용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는 많이 좀 빠졌지만 이 대형주 쪽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원달러 환율도 이 어떤 상승 부분은 좀 안정화 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어떤 뭐 위드 코로나 뭐 국채금리 하향 안정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추세가 그나마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희망을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 하락폭이나 상승폭 등 큰 어떤 변동성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했을 때는 좀 그 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성장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르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별로도 과대낙폭된 종목 들 위주로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글로벌 악재는 선반영됐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이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을 좀 부가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똑같은 이슈죠. 긴축 이슈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하단을 좀 잡고 급격하게 반등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이슈는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일 최근에 찍었었던 저점을 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뭐 50bp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돼서 1월달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야간 선물에도 하락을 하다가 바로 회복을 해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폭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제임스 블러드의 또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매파적 인물의 발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이슈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증시가 한번 이 똑같은 이슈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다. 즉 지금 현재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1월 달에 급락을 한 뒤 한 번의 강세 반등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좀 반등폭은 약하지만 미국이 일단 긴축 이슈에서 강세 반등을 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번에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대차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전 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한 번에 더 바닥을 다지고 즉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시점에서는 한번 베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연휴 이후로 나왔었던 반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V자 반등이었었는데 이게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확인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따라잡는 관점보다는 관망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눌림을 받고 나서 다음번에 돌아서는 이 추세적 이중 바닥 형성 반등에서는
분할 관점으로 추세를 좀 잘 지켜주는 모양을 좀 잘 지켜줬었던 실적주 위주로 담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눌림을 받을 때 반등 시점에서 베팅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방산주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 종목인데 이 방산주라는 부분은 좀 테마 성격이 좀 그 전에는 좀 강했죠. 또 뭐 국제적 리스크가 글로벌 쪽으로 일어났을, 글로벌 안에서 좀 일어났을 때 방산주들이 투자 심리가 좋아진 부분은 분명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그전에는 이런 국제적 리스크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부 쪽으로의 수주가 나왔을 때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좀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해외 쪽에 에서의 그런 좀 수주나 판매 부분이 얘기가 많이 들리면서 주가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 했을 때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가격적인 어떤 그 정하는 부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해외 쪽의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죠. 하나 디펜스 쪽에서의 그런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 장갑차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포, 최근에 이제 호주 쪽에서도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렸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의 얘기가 좀 해외 수주 쪽에서의 수주 성과가 최근에 몇 년 동안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주뿐만 아니라 이 민수 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방산 쪽에서도 실적 부분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부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항공기 수주가 회복되는 시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비방산 쪽에서 실적 부분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지금 수준에선 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네, 저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약간의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있는데 다들 이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좀 약하다, 기술주가 약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 반도체 쪽은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차량이 지연 발주가 되고 있는 만큼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을지라도 이 실적이 계속 받쳐질 수밖에 없어서 반도체주는 계속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분명히 M&A 관련된 이슈가 조만간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년 동안 사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때 동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도 좀 연관이 있는 업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부터 이 SSD 테스트 5세대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신규 장비 같은 경우도 확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네오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PU 기반의 SSD 테스터 기술력이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테스터 내 이제 다른 확대되는 동선의 성장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일단 역대급 수주가 가능하다. 22년에는 이 세대 교체에 따른 역대급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결국은 성장주가 약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부분이 실적이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계속 언급이 나올 때마다 수급은 결국 실적 좋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기술주라고 할지라도 실적 좋은 반도체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비슷한 업체로는 유이테스트라든지 이 엑시콘 등이 있지만 네오셈을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이 삼성 최대 주주가 네오셈의 최대 주주가 과거에 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외국 장비 쪽에서 외국 장비 업계 출신이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M&A를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그게 반도체든 로봇 쪽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됐을 때 반사수요로 반도체도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멘텀, 즉 실적은 앞으로 지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뒷받침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M&A라는 호재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믿고 반도체를 좀 투자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도 지금 최근에 눌림을 받았어도 지속 추세를 좀 잘 유지해주면서 누군가는 계속 좀 받쳐주는 종목인 만큼 요즘 뭐 눈여겨보시면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